차오르는 동포적인 반가운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한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이번 평양에서 있게 된 동남 순회 상봉에 대한 내외의 그 기대가 참 큽니다. 이 북과 남 해배의 온교류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가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그리고 평화 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나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대단히 선언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까지 저는 새 춘의 회담을 맞이하게 됩니다. 아이와 아나 자녀들 위해서 대한 상처는 그리움이 더욱 폭력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단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자주 평화 민공화국 창립 방안과 10대 원칙 그리고 10대 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 절규하고 대통령은 절망을 대단한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상임위원회 주인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만세스탄 단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평양에서 뵙게 저는 광주 대교